네, GS100을 타면은 가장 먼저 들리는 부분이 있죠. 저속 구간에서 나오는 가상 사운드예요. 20km 뭐 미만이 될 때 나오는 소리거든요. 한 시속 4km부터 20km 안 될까지 19 정도까지 나는 소리예요. 이게 톤이 두 가지 톤이에요. 지금 현재 10km 이하로 가면 앵앵앵앵 거리면서 사이렌 소리 같은 소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. 적게 들려요. 그러다가 네, 10km가 넘어가면 한 단계 볼륨이 더 업돼서 들립니다. 이게 조용한 곳을 이렇게 달리다 보면 주택가나 이런 데 다닐 때는 되게 거슬리게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반면에 도로 가서 주행해서 같은 차량하고 주행하다 보면 이 소리가 그렇게 틀리지가 않아요. 그렇게 크게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저속 가상 사운드 같은 경우는 찬반이 이렇게 나뉠 것 같아요. 막상 GS100을 타보면은 처음에 느끼는 게, 저도 ECT를 타고 있잖아요. 전기 스쿠터 체인 구동 방식이에요. 동일한 파워트레인이고, 근데 생각보다 조용하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. 체인을 썼고 일단 체인 구동 방식이 제법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인데 차이가 제법 있기는 합니다. 일단은 앞쪽에 있는 카울이 좀 많이 커버를 하고 있어서 앞에서 나는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적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에게는 더 조용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뒷좌석에서 나는 체인 소리나 모터 소리도 더 적게 들리는 것처럼 커버나 이런 것들이 부분 좀 있어서 아마 방음 대책을 훨씬 더 잘 세워서 이렇게 조용하게 느껴지지 않나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GS100을 타다 보면은 가장 먼저 드는 부분이 직진성이에요. 직진성이 두 손을 놔도 될 정도로 상당히 좋아요. 좌우 밸런스나 이런 게 되게 잘 갖추어졌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어요. 그리고 한 손으로 운전해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. 조종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경쟁사 대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. 주행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일 수가 있어? 할 정도로 굉장히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. 특히 좌우 밸런스, 그리고 이렇게 직진성 이런 것들이 너무 좋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승차감인데요. 승차감은 시트 자체가 되게 부드러운 시트가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인조가죽으로 덮여있는 시트고,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안락해요. 그리고 엉덩이 쪽도 되게 푹신푹신한 소재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, 시트 또 뒤에 뭐 엉치뼈 그쪽 부분도 살짝 뾰족하게 움푹하게 좀 파이면서 뒤를 허리를 잡아주는 듯하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서스도 웬만한 이렇게 40km 이하에서의 웬만한 방지턱 이렇게 지나다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통통 튀기는 거 없이 잘 받아주는, 잘 흡수하는 그 정도 서스펜션이에요. 장시간 타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서스펜션으로 보여집니다. 지금 방지턱이 지금 없어서 뭐 말을 하기는 그런데, 방지턱이 나와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서스펜션이 되게 부드러워요. 웬만한 충격, 뭐 매너 뚜껑 이런 것들은 충격 흡수는 아주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. 그렇다고 아주 뭐 말랑말랑하다 그런 수는 없고요. 그리고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 앞에 쑥 가라앉을듯이 약간의 서스펜션에는 유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충격 흡수를 훨씬 더 잘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브레이킹이에요. ABS 브레이크가 뭐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어요. 다만 디스크 브레이크가 앞뒤로 들어가 있고 타이어는 앞에는 14인치, 뒤에는
1인치가 적은 13인치가 들어가 있는데요. 브레이킹 성능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우측 브레이크는 앞 브레이크를 동작하게 하고 왼쪽은 CBS예요. 앞과 뒤 브레이크를 같이 조작하는 CBS 브레이크가 들어갔는데요. 앞 브레이크 하면 쑥 들어가는 정도, 그리고 뒷 브레이크도 네, 앞뒤를 다 은근히 부드럽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. 주행하다가 브레이크를 좀 강하게 했는데 타이어가 끌림이, 미끌림이 없어요. 그래서 이 CBS, 왼쪽에 CBS 브레이크하고 오른쪽에 디스크 브레이크, 앞쪽에 있는 브레이크하고 조합이 잘 이루어져서 상당히 브레이크, 지금도 한 40, 50 가까이 달리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딱 하면 아주 안정적이에요. 아주 안정적으로 브레이킹이 가능해. 그리고 브레이킹 하고 나서도 거리도 아주 짧고 괜찮은 것 같아요. 경쟁사 대비 되게 좋은 브레이크를 가지고,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항상 주행할 때는 리젠, 회생지동을 ON 해놓고 주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브레이킹 성능이 더 좋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. 그리고 주행하다 보면은 조작 버튼을 주로 쓰는데 오토바이 타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비상등일 거예요. 그리고 경적, 그리고 좌우 깜빡이, 요 정도를 가장 많이 쓰는데 이게 다 한쪽에, 보시다시피 왼쪽에 다 이렇게 몰려 있는 방식이에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좌우 깜빡이가 왼쪽에 있다면 오른쪽 정도로 비상등 정도가 옮겨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. 너무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조작이 쉬울 것 같아도 의외로 이게 빨리 안 되는, 그리고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잘못 눌러 가지고 오동작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상등 정도는 우측에다 놔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비상등이나 이런 조작감들 사운드 크기 뭐 아주 좋습니다. 거슬리지 않고 너무 커서 이렇게 정차했을 때 주변에 있는 차량에 방해를 주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좋은 점은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게 사운드로 구분이 돼 있어요. 모든 버튼 조작이나 주행하면서의 버튼 조작이 사운드가 다 달라요. 지금 노멀이죠? 스포츠? 에코도 각각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사운드가 또 달라요. 그래서 이 사운드만 익숙해지면 자기가 현재 어떤 드라이브 모드로 주행하고 있다 또는 드라이브 모드가 변경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스포츠로 갈수록 톤이 되게 하이톤이에요. 음량 자체가. 그리고 물론 컬러로도 디스플레이가 바뀌기 때문에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. 이런 점은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골목으로 좀 들어가서 방지턱이 어떤가 한번 방지턱 느낌을 좀 보시면 돼요. 네, 여기 조금 골목이 있는데 네, 이게 잦은 이렇게 요철이 있는 그런데요. 앞에도 또 방지턱이 하나 보이네요. 요거를 한 30 정도 속도에 네. 뭐 거슬리거나 뭐 승차감에 불편하던가 요런 거 전혀 없어요. 한 40 이하에서는 웬만한 방지턱은 무난하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피로감도, 엉덩이 피로감이나 전체적인 피로감도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요. 에코로 주행하게 되면 지금 에코로 주행하면 이 반응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. 그래서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주행하게 된다면 그냥 노멀 모드로 놓고 주행하게 되고 추월이 필요하다 싶으면 스포츠 모드로 바꿔놓고 주행하는 게 권장하고 싶습니다.
앞에 윈스크린이 있는데요. 위 윈스크린이 수동으로 조작해서 높낮이가 조절이 가능해요. 근데 윈스크린이 바람 영향력이 가슴 쪽까지는 이렇게 막아줘요. 좀 쑤시면 이렇게 막아주는데 머리 쪽은 바람을 커버해 주지가 못하고 있어요. 이렇게 스크린을 최대한 올린 상태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방지해 주지 않으니까 머리까지 얼굴까지 바람이 오는 게 싫다 싶으면 윈스크린을 좀 큰 걸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행하면서 이렇게 다리를 앞으로 좀 쭉 뻗을 수 있게 공간이 제법 길어요. 안쪽까지요. 그러다 보니까 발이 좀 불편하거나 오래 탔다 싶으면 쭉 뻗고 이렇게 다리를 뻗고 주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제법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좀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. 제가 전기스쿠터 많이 타봐서 그런데 뭐 물론 진동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. 진동 없고 다만 이제 체인이어서 좀 시끄럽기는 해요. 사운드에. 근데 상대적으로 체인이면서도 앞쪽에서 잡소리나 이런 것들 다 카울이 커버해주고 뒤쪽에서도 방음을 조금 하다 보니까 체인 차량 중에서도 소음 대처는 상당히 좋다. 그리고 주행 안정감까지 갖고 있어서 상당히 주행하는데 아주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GS100을 나누 시승차를 빌려서 며칠 동안 좀 타봤어요.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량이고 오! 이거 너무 좋은데?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! 차를 바꿔야 되나?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차량이었습니다. 전기차다 보니까 좀 더 다른 오토바이하고 내연경하고 달리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. 대기전력 소모량을 고려해야 되는데요. 전원을 오프하고 며칠 동안 두는 경우가 있잖아요.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하루하고 반나절 꼬박 그냥 지하주차장에 넣어놓고 봤더니 한 38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대기전력 소모량이 메인배터리 1% 정도가 소모가 돼서 상당히 양호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주행거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. 배터리 1충전 주행거리는 완벽하게 제가 뭐 테스트한 건 아니지만 스포츠 모드로 테스트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노멀 모드로 하면 거기에서 한 10km 정도 더 갈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충전인데요. 가정용 충전기가 제공되지 않는 모델이다 보니까 BSS를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. BSS 이용하는 배터리 교환하는 건 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 능숙해지면 30초에서 1분 사이에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. BSS 인프라 문제가 뭐 달려 있으니까 인프라를 많이 갖추면 이용하는데 훨씬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대동 모빌리티가 이 전기 스쿠터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. 이륜차를 만들지 않은 업체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륜차가 대동모빌리티 계속 나온다면 되게 파격적이고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. GS100을 타보면 많은 점에서 굉장히 우수한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다만 경쟁사 대비 가격이 좀 비싸고요. 그리고 현재 나누면서 이 차량을 갖다가 배민 커넥터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30만원 깎아주고 해서 한 380만원 정도가 조금 넘는 정도 가격이고 요금도 조금 할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경쟁사 모델 대비 100만원 이상 훌쩍 넘게 가격이 비싼 거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상으로 GS100 시승하고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